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더라? 예, 네, 복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 복은 영생이다. 그 생명만 받으면 우리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 네. 가 됩니다. 왜? 생명은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자, 그런 그 복,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단 알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팔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팔복. 자, 팔복은 여덟 가지 복이라는 뜻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복이 여덟 가지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니잖아요. 왜? 복은 무엇일 뿐인데 생명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여덟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세속적인 이 삶 속에는 뭐 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복, 뭐 마누라복, 뭐 온갖 복이 다 있어. 거기다가 뭐 여복까지도 있더라고. 마누라 복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여자복이 또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영생일 뿐이지 그런 여덟 가지의 인간이 세속적으로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팔복이란 게 뭘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팔복은 사실은 여덟 가지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으로 풀면 복이 생명인 줄을 모르고 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 이제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으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주신다는데, 복을? 자, 이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상구를 복을 줘야 될 텐데, 이 녀석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잘 조사를 해보고,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이상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사 심판이 어울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조사 심판이 말이 되긴 돼요. 자, 야, 이 꽃이 아주 이쁘네요. 그런데 향기는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인데, 그게 바로 복이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조건을 걸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팔복을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냥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4절이 맥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난데 없이 왜 또 애통하라 그래? 그렇죠? 애통하. 내가 복을 줄 텐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면 복 준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술 같이 먹던 친구.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와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제가 담배란 건 굉장히 해롭다. 이때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해롭다.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탁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품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라. 담배 없으면 못 산대. 야, 그래서, 오케이. 담배 끊으란 말 안 해야지. 그래,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피우고 나더니 잿더리에다가 담배 꽁초를 끄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느 말이 진실이에요?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말이 진심이에요?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거짓말인가? 그것도 참말이에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는 그것도 사실이야. 그러면 왜 한 사람 안에 정반대되는 게 있을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도 있고,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것도 있어. 그 정반대 아니요? 왜 한 인간 안에 정반대되는 것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게 둘 다 진심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느 게 진짜 진심이냐 물어보니까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이 진짜 진심이다. 그러면 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은 맞지만은 그거는 가짜 진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나를 살리는 것이면 진실일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볼 때 진심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진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무엇이 준다? 영이 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뜻, 사랑의 뜻은 성령이 주시고, 혹은 정신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 이런 것들은, 증오심, 이런 것들은 악령,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잡신들, 악령들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마음은 자 여러분 성경에 봤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다? 사단이 줬다. 마귀가 줬다 그랬다. 그 영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 마음을 주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내 팔을 지배한다. 내 팔을 지배해가지고 결국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 유전자를 지배한다. 이제 이게 바로 뉴 스타트의 뭐요? 과학적 근간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악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지배하는 악령이 성령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하다면 성령은 아주 미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 구석에 있긴 있겠지만은 나올락 뭐요? 말락 잘 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경치 좋은, 응? 아름다운 자연에 갔다. 갔는데,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하나도 안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전혀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부부 싸움하고, 부부 싸움이 붙었을 때. 그렇죠? 막, 버스 안에서 막 다퉜다. 그래서 내려서, 장각에, 응? 뭔가, 와, 이제 사람들은, 와, 하는데,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아름다운 장각의 원각이 아름답게 안 한다게. 하나도 안 한다.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탁 볼 때, 내 유전자가 와! 하고 켜져야 되는데, 유전자 안 켜집니다. 엔돌핀도 안 나와. 왜? 증오의 영, 분노의 영,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지금. 그 나쁜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 눈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경치 보이지도 아름다워.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사람들을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600몇십 가지인데 이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문둥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네가 회개하면 내가 낫게 해주지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여자 환자도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줘도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감동스럽지가 않아. 않고 저 자식이 어떤 놈이길래 그래서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병을 고친 거 보고 어떻게 병을 고친다고 얘기해요. 바알,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있다고 그렇게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듯이. 그러니까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네,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했죠. 어떤 위암 환자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용인에 삼성에서 하는, 에버랜드 애를 다,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런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 그거 하느라고 수년간을 정신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들컥,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말기야.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3개월인가?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라고. 그런데 위암이라서 맛있는 것도 못 먹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망하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그때가 4월달 봄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다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거야. 예. 네. 그때 그분이 살던 데가 당진이었는데, 벚꽃이 확, 언뜻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난 한 4년, 5년 동안 봄이 왔는지 봄이 갔는지도 모르면서 벚꽃이 폈었나, 안 폈어. 그러니 이렇게 사는 걸 뭐 없이 산다 그래. 정신없이 살아. 네. 정신없이 살아.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는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벚꽃을 볼 시간이 생긴 거야. 아시겠죠?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어떻게 쭉 흐트래. 그러니까 눈물 유전자가 켜진 거지. 그 벚꽃의 아름다움에. 그러면 그 순간에 그분의 눈물 유전자 켜진과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졌게. 물론 엔돌핀 유전자도 켜졌게.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유전자도 켜졌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그렇죠? 이 빨간색 유전자도 촥 켜진 거예요. 눈물을 촥.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자기 일생에 벚꽃을 옛날에 어릴 때도 보긴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야. 뭐라고 기도할게? 하나님,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왜? 6개월 살 거고, 그 다음에, 또 6개월만 더 보태면 1년이 되잖아요. 그럼 왜 1년만 더 살아? 벚꽃을 다시 한 번만 더 다음 봄에 이제 그때는 벚꽃이 거의 져갈 때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음 봄에는 벚꽃을 실컷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예. 네. 하나님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기도가 끝나고 한 일주일 후에 뉴스타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33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이분이 그 당진 충남 아닙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이제 와서 가끔 여기 옵니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이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6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6개월도 있고요. 2년 6개월도 있고요. 3년 6개월도 있고요. 이제 33년 6개월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정말 진선미를 아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못 보고 그냥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다 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면 인생이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인생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봄이 오면 그 봄의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때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때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이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거의 완벽해서 자기 속에는 부족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성전에 가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십일조를 꼭꼭 드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씩 뭐요? 꼭 금식을 하고 어떻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꼭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기도. 그러니까 사도 그 당시에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심각한 그 이기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증오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왜? 증오심, 분노는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원수는 미워요. 믿지. 미운 게 또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원수가 어떻게 보이게? 불쌍해 보여. 불쌍해. 네.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원수라는 것은 미울 수밖에 없어. 그 원수가 불쌍해 보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원수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일까? 그래서 흔히들 설명하기를 마음을 다 비우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다. 그런 마음 안 비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다 조사해보고 얘는 마음을 다 비웠구나. 혹은 뭐 욕심이 없어지면 야 그러면 구원받기 힘들어. 천국 가기 힘들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다 버려야 돼. 욕심은 어떻게 버리는데? 우리들은 다 욕심에 꽉 차 있어요. 욕심을 꾸정물이라면, 우리 마음을 채운 꾸정물이라면, 그 꾸정물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물이 쏟아져서 그건 아니죠. 어떻게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의 꾸정물은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자꾸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컵 속에 지금 꾸정물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면 꾸정물을 없앨 수 있어?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버리려? 맑은 물을 자꾸 넣어주면, 맑은 물이 들어가서 꾸정물을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점점 흘러나가. 그래서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맑은 물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기심 이런 것을 버리려면 버릴 생각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버리려고? 욕심 안 버려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점점 맑아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맑은 마음, 즉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 그것은 성령만이 부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것을 비우고 오면 내가 복 주지. 그거는 말 돼요,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그것이 복이다. 그 복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자, 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복을 blessing
그래서 이 블레스 그러면 복주다입니다. 복주다.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복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로 하면 복 그러면 여기 ing를 붙입니다. blessing 이게 이제 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bless는 복 주다. 그 다음에 여기 ed가 부르면 뭐에 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또는 주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blessed 하면 뭐예요? 복을 받은 상태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you 너는 you are 너는 복을 뭐요? 받았다. You are blessed.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구나. 너는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저기 보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이 아가 여기 아가 뒤에 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를 뒤로 보내면 blessed are you. 그러면 너는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blessed are 그러면 복 받은 그렇죠? 이건 복 받은이에요, 그렇죠? 복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복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아서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즉 복을 받았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번역하면 복 받은 자들은 이렇게 번역해요. 혹은 복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구나. 너희는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복을 뭐예요? 받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막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씻겨 나가서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oor 가난하다 말인데 in spirit 영이 가난하다. 자, 여기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사람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래? 왜 사랑이 부족해? 무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못 들어왔어. 충분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복받은 자들이라야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훌륭해 안 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니, 와, 자기 속에 뭐가 울그린 걸 볼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이건 전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죄가, 그 악령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랬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어디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로마서 7장.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알라 그러니까 눈꼴 싸나운 놈이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뭐요? 없고 믿기만 믿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이제 다 그러니까 야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 말을 아주 웃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하는 이 그 포용하는 것은 행하지 뭐요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그거 포용을 하기보다는 뭐요? 지나가면서 째려보기만 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야, 나는 형편없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뭐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란 말, 내가 미워하는, 내가 째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인상 꽉 쓰고 째려보고 지나가게 한, 그렇게 행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왜?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와,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는 최고로 거룩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게 꼴불견이야. 사랑 없어. 사람들 미워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댕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인 사람.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내 속에 아직도 뭐예요? 죄가 득실득실합니다. 죄가 득실득실한다는 말은 뭐가 득실거린다는 말이요?
악령이. 예. 그런 조건적 영이 특수적인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속에 그런 악령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뭐요?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는 사랑의 영,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성령이 그 사랑이 가난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속에는 성령이 없구나. 그것이 복을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도 예. 성령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인간이란 것을 알게 됐고 이 알게 된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하, 내 몸은 이 죄의 법이 욕심과 뭐요? 이기심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보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이 마음을 내가 품었는데 결국 그 사람 앞에 가면 뭐요? 인상이 썰진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 와, 내 속에 내가 죄의 법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뭐예요? 사람이구나. 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고 부르짖어요?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뭐요? 해방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그러한 아주 정말 실질적인 영적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보고, 아,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려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단 말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자들은 왜 애통하는 자들이 됐어요? 복을 뭐요?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이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애통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 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영이 가난하구나,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네가 네 뭐 그렇게 사랑도 없어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다 우기고 있네. 예? 그렇게 사단은 나를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죽는 순간이 참 비참해집니다. 사단은 너는 뭐요?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네가 천국에 가려면 사랑이 온 마음에 넘쳐야지. 그게 속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영이 아 나는 영이 가난하구나. 그런 사람이 영이 가난한 걸 아는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런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이게 첫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공식적인 공중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완전히 어떻게 가르치는 거? 이때까지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배웠던 사람들이 배웠던 것과는 정 뭐요? 반대로 가르치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복을 주러 왔는데,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받게 되면 너희들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 너희들의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천국은 그런 사람들 것이라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것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가난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애통할 때 복을 받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아, 사도 바울이 아, 나는 공고한 자더라. 자, 이상구가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래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 웃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와서 어깨를 감싸면서 뭐라 그런다? 상구야, 네가 부족한 거, 네가 네 힘으로 못 갈 거 내가 다 완불해놨으니까 너는 내가 완불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천국은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걱정 마. 마음 푹 놓고
앞으로 희망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상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애통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기뻐졌습니까? 네. 유전자가 켜졌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야만 그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조건적인 가르침과는 정반대 가르침. 정말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주는 그 힘을 우리의 세포 속에 넣어주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힘으로, 이 생명의 힘으로 다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